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7절 말씀입니다.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쉰 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36장 내용이 참 쉽지 않지요. 성막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자세하면 좋은데 너무 자세합니다. 내용도 힘든데 본문은 또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고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복잡하고 어렵지요. 성경을 읽고 결국 남는 것은 그러한 무익한 감정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만들거라 명령하시면서 폭의 길이는 몇 규빗이고 너비는 몇 규빗인지,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는지 이토록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세밀하신 사랑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용건만 말할게. 내가 모세에게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어. 끝. 여러분, 이것이 러브레터이겠습니까? 요즘에는 공문서도 이렇게 안 씁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핵심만 말해, 핵심만. 이 둘의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5분 메시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도 다시 회복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읽기를 중단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휘장이 연결되고 고리가 연결되어져 감같이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사랑이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이 지어져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